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임합전자공학부 신성원입니다.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위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분이란 무엇인가? 적분은 일정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넓이 또는 그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분이라는 것이 무한히 작은 것을 무한히 더해 유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적분을 뜻하는 기호는 인테그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례에서 y는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첫 번째 같은 경우는 dx분의 d, ft가 a에서 x로 적분될 때에는 fx가 됩니다. 나머지 밑에도 공식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분의 거꾸로, 즉, 역연산입니다. 적분을 구하기 위해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찾는 것이 부정적분의 핵심입니다. 이때 부정적분은 적분상수가 항상 존재하고 이 값을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다면 알수 없기 때문에 부정, 즉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분이란 적분 당하는 함수가 두 함수의 꼴로 되어 있고, 치환 적분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은 인테그랄 fx 곱하기 g'x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입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는 미분이 필요한 fx로 잡고, 적분이 필요한 g'x는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잡으면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다음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라지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며 그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지 F의 도함수는 F입니다. 기본 정리원의 공식은 라지 Fx는 인테그랄 A에서 X로 Fx가 Fx이고, 라지 F'X는 스몰 Fx입니다. 제1 기본 법칙은 어떠한 함수를 적분한 것을 미분한 것이 본래 함수라는 것입니다. 즉,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기본 정리의 원의 증명을 설명하겠습니다. 식을 보면 라지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라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a가 x 플러스 h로 갈때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x로 갈때 ft dt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h로 갈때 ft dt. 적분의 평균과 정리에 의해 구간 x, x 플러스 1, c 사이의 상수에 대해 다음이 성립합니다. 옆에 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나오고, 따라서 f'x는 리미트가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나오고, 즉 이게 나옵니다. 라지 f'x는 스몰 fx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가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하 함수의 종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는 밑변, B는 높이, C는 빗변입니다. 각 베타에 의해서 사인 베타는 C분의 B이고, 코사인 베타는 C분의 A, 탄젠트 베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고,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사인 x 플러스 c 탄젠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므로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c가 됩니다. 탄젠트 적분이 조금 까다로운데 탄젠트는 로그를 이용한 미분을 생각하면 훨씬 쉽게 적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기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